백혜원이에요. 네. 제 전화 받고 당황하셨어요? 뜻밖이었어요. 제 얘기 들어서 아세요? 자세히 몰라요. 이완재 씨랑 만 3개월 만에 깨졌어요. 이유도 말해드릴까요? 이렇게 뵈니 참 착잡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분위기 있고 지적이시고요. 정확히 어떤 요건이시죠? 정확한 요건을 정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고 싶었고 그랬어요. 전 특별히 해드릴 말 없어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러신가요? 근데 심수정 씨 상대로 그렇게 요란하게 드라마를 하셨어요? 사랑의 기쁨이요. 애기는 잘 커요?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중에? 그런 것도 궁금한가요? 제가 원래 애기 좋아하거든요. 우리 얘기만 하죠. 우리 얘기. 이원재 씨랑 왜 헤어졌어요? 그건 이원재 씨가 이유 잘 알고 있어요. 아직 첫사랑 아리영 씨를 못 잊고 있던데. 그럼 사랑하면서도 헤어졌다는 거네요, 두 사람? 전 라이크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럼 지금 남편은요? 그런 것도 대답해야 하나요? 아내도 짐작하죠. 사랑은 기쁨이던가요, 슬픔이던가요? 전 아직 사랑을 잘 몰라서. 해보시면 더 잘 알겠죠. 그 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도 남자를 사랑해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맘먹고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은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고 막혀있으면 흐르고 싶어도 못 흘러요. 이성에 대한 감정이 그래요. 남편분 성함이 이주황 씨죠? 태양일보, 사회부 경찰팀. 제가 만날까요? 말까요? 만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불안했어요. 한 번씩 편치 않았고요. 어떤 면에서요? 소문나는 게 두려웠어요. 전 꿈꾸던 가정을 잃었어요.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인생은 연분홍빛이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이 주황 완전히 삭제하죠. 만나는 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저 사실은 은 작가님 팬이에요. 앞으로도 은 작가님 드라마 꼬박꼬박 모니터 할게요.
엄마. 불안하고 무서워.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해. 점점 벼랑으로 몰리는 기분이야. 등이 차갑고 심장이 떨려. 남들 불행하게 하고 이젠 내 차례야? 마린이 말이야. 아, 글쎄 안 감독이랑 사귄대. 뭐? 결혼한대. 말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아. 아, 그래서 수아 알아? 하루 종일 알다가 좀 전에 나가셨어. 어머님 충격받고 쓰러지시면 어떡해? 걱정 마. 조수아 그렇게 쉽게 안 쓰러져. 미안해, 다 저녁 때. 아니에요. 저희 방 가세요. 아니야, 여기 괜찮아. 우리 마린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왜요? 뭐 딴 작가한테 일 넘어갔어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하느님 찾겠어. 글쎄 지 감독하고 결혼한대요. 나 오늘 밥 한 톨도 못 삼키고 있잖아. 아니, 어떡해요. 저, 안 감독 만나보셨어요? 다른 감독이 일 생겨가지고 그거 대신 찍어주고 있대. 직접 통화 못했어. 핸드폰도 꺼놓고. 나 모레 안 감독 만날 테니까 너 어떻게든 마린이 설득 좀 시켜달라고. 해보는 데까진 해봐야죠.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아줌마. 내 인생 이게 뭐니? 자식 둘 바라보고 옆도 뒤도 안 보고 살아왔는데. 내리세요. 잠깐요.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많이 소홀했어요. 한두 달 이제 호강시키고 나 또 찬밥인 거 알아. 이것만 하고 그만둘게요. 완전히? 그럼 각 썼어. 말은 못 믿겠어. 쓸게. 공증까지 받아줄게. 여보세요? 저예요. 우리 엄마 만나자고 연락 오면 저랑 같이 만나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벌써 약속 정한 거 아니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할게요. 알았어요. 우리 마린이 전화해요? 예. 키위 주스요? 헤이즐넛이요. 예. 먼저 어머니께 면목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예상치 못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들었다고 치고요. 이제 안 만나면 다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 씻고. 안 그래요? 자식 안 키워봤으니까 부모 심정 모를 거예요. 하늘 무너진다는 말 이번에 실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오빠나 마찬가지니까 윗사람으로서 마린이 설득시켜주세요. 그 부탁하러 나왔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둘 다 정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쉽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못 끊는다는 얘기예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마음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린이 핑계는 대지 마세요. 동생 같은 어린애 철없이 구는 거 받아주질 말았어야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오늘 같이 집으로 가서 확실한 의사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린이 앞에서. 그건 오히려 시끄럽고 역효과 날지 모르고요. 어쨌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금실라 여사님이신가요? 네. 저 언젠가 경남 마사지에서 뵌 적 있죠? 백수림이라고. 이주환 기자한테 안부 전해달라고요. 기억나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아들이 아니고 나? 네. 글쎄, 무슨 용건인지. 며느님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 본인한테 직접 하지. 요저께 만났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 시댁이 우주그룹이었고요. 한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오늘이요? 편하신 시간에요. 네. 네. 13층이요. 네. 네, 그럼 들어가세요. 왜? 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따져도 얘기가 안 되고 저렇게 따져도 얘기가 안 돼요. 아니 무슨 전화길래? 작년에 은젠가 어머님하고 경락 마사지 갔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아는 체하고 주황이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그런 적 있었죠. 아 왜? 어머님이 지적이고 곱상하다고. 절 만나재요.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상한 거는 미왕애미하고 관련된 얘기도 있다 그러고. 아니 미왕애미하고 관련된 얘기를 왜 너한테 해? 그러게요. 그리고 저기 우주그룹 며느리였어요 보니까. 그렇대? 네 자기 입으로 그래요. 왜 저 작년에 그 집 아들 이혼했단 소리 들으셨죠? 들었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짜맞춰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그때 주황이한테 얘기 전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주황이가 그 약간 당황기색으로다가 아리 형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주황이는 심상한 사이면은 아리 형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우주그룹 며느리를 어떻게들 알았으며 그리고 미왕이미하고 관련된 얘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요상하네. 일단 미왕이미한테는 안 알리는 게 낫겠죠? 그때도 주황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지. 혹시라도 주황이랑 그 여자랑 어떤 얽힌 문제면 어떡해. 아, 그때 웃음까지 물고 요상하게 안부 전해달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고 보니까 저 얘기가 또 걸려. 한강 둔치에서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더라고. 밤에 왜 그런 데서 여자를 만나? 설마 주황이 땀만 먹은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둘 사이는 멀쩡한데. 남자들 딴 여자 있으면 오히려 집에 들어와서 더 잘 안 되잖니 대개가. 아이, 그렇게 예쁜 애가 아닌데, 내 아들이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아리 형한테 직접 하지 그랬냐니까 만났었대요. 아리 형을? 네. 아이고, 점점 더 미궁일세. 하여튼 일단 만나보면 알겠죠, 뭐. 맞아. 언제 보기로 했어? 모레요. 아유,
궁금해 죽겠네. 일단 둘한테는 아무 내색 말어. 그래야죠.